It's the new thing. 안녕하세요. 은혜로 가정 여러분, 은혜로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해피 이스터입니다. 여러분,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스틸 십자가의 상처를 손과 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. 예수님의 그 상처들이 오늘날 우리를 치유하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길 원하십니다. 여러분,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 남아계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좋은 예언자 정도였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. 예수님의 삶의 세 가지, 탄생, 죽음, 그리고 부활.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. 우리 은혜로 가정 여러분, 이번 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이 가득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